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구강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식물 대사, 2차 대사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2차 대사산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1차 대사산물, 그리고 2차 대사산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1차 대사산물의 경우, 1차 대사산물의 경우, 1차 대사산물은 모든 식물에서, 모든 종과 그리고 세포, 조직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필수적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든지 당,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산, 지질, 그리고 핵산과 같은 물질들은 식물의 종과 그리고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 발견이 되는 그런 대사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사산물은 기본적으로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지 않은 하지만 그 발달과 생육과 발달에 중요한 꼭 필요한 물질인 거죠. 반면에 이 2차 대사산물 같은 경우는 분포하는 것이 식물 종에 따라서 혹은 식물의 그 조직이나 기관에 따라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특이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2차 대사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추를 먹을 때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물질이 있는데 이 캡사이신한 물질은 이 고추 잎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 잎을 먹을 때는 아주 매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이 캡사이신이라는 2차 대사산물이 고추 잎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예를 들수 있을까요? 이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글루코실레이트와 같은 그런 물질들은 또 세포 종류에 따라서 이 글루코실레이트를 포함하는 그런 세포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꽃이라든지 그리고 열매, 종자, 유묘에 따라서 함유하고 있는 그 특정 2차 대사산물이 대사산물의 함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사산물은 실제로 식물의 생육이나 발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왜 있냐 하면 때로는 매개충들을 유인하여서 식물의 수분 수정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방향성 향기를 만들어서 천적들을 유인해서 지금 식물을 먹고 있는 그런 유충들을 공격하게 한다든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2차적인 방어 기작이죠. 이런 방어 기작들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수분 수정 뭐 등등 생육과 발달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지만 그런 다른 부수적인 기능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2차 대사산물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특정 영향을 받아서 그런 케미컬 시그널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해충을 먹는 헐비볼 혹은 패소젠에 대항을 해서 저항성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여서 다른 식물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물질을 알로파티라고 합니다. 타감작용 물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보노이드와 같이 UV를 흡수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물질 같은 경우는 이 매개충들을 수분을 도와주는 매개충들을 유인해서 이제 종자를 확실하게 맺게 하고 또 종자를 많이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런 2차 대사산물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식물 조직이 상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강한 햇빛으로부터 특히 UV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식물의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따 말씀드릴 플라보노이드, 뭐 안토시아닌 같이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2차 대사 산물이 있습니다. 3 메이저 클래시스라고 이제 돼 있는데, 털페노이드, 그리고 알칼로이드, 페놀릭 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세 가지는 이제 주요한 2차 대사 산물인 거죠. 그래서 가장 종류가 많은 것들 세 가지를 뽑으면 털페노이드, 알칼로이드, 그리고 페놀릭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분들이 결국은 1차 대사 산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차 대사 산물은 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결국은 광합성에서 이런 1차 대사 산물들이 이산화탄소와 물에 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글루코즈가 만들어지죠. 그 글루코즈가 또이 특정 패스웨이, 시키뮤 에시드 패스웨이를 따라서 페놀릭 성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시키뮤 에시드 패스웨이에서 아로마틱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그런 패스웨이에 따라서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대사 산물, 결국 알칼로이드 같은 물질이죠. 아니면 글루코실레이트 같은 물질. 그리고 또 다른 패스웨이에 의해서 또 이렇게 MEP 패스웨이, 그리고 메발로닉 에시드 패스웨이에 따라서 털페노이드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털페노이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스웨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패스웨이가 관여를 한다는 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 메이저 2차 대사 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털페노이드, 알칼로이드, 페놀릭 이렇게 세 가지의 성분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사 산물 중에서 페놀릭 성분의 전체적인 생합성 경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해당 작용과 그리고 오탄당 인산 경로로부터 만들어지는 시키미 에시드, 시킴산 경로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 있다시피 대부분의 페놀 화합물들은 시킴산 경로를 통해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에서부터 생합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페닐알라닌에서 PAL이라는 페닐알라닌 라이에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계피산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런 생합성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페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페닐알라닌은 C6C3 물질입니다. 탄소가 6개고 탄소가 3개인 이런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고, 계피산까지는 이런 물질들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는 구조가 C6C3 그리고 C6C1 뭐 이런 것들을 단순 페놀 화합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구조를 리그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C6와 C3가 합쳐져서 플라보노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는 C6, C3, C6 이런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라보노이드가 또 합쳐져서 축합이 되면 축합형 탄닌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뒤에 보시는 N이 있듯이 이런 플라보노이드 구조가 서로 축합해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의 물질이 축합형 탄닌입니다. 이런 탄닌도 있고 가수분해형 탄닌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페놀 화합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페놀성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이름만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에서부터 생합성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플 페놀릭 컴파운드 중에서도 이런 구조의 물질이 심플 페놀릭, 단순 페놀 화합물인데, 이렇게 탄소가 6개 있는 곳에 이중결합이 3곳에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3곳에 있고, 그리고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기본적인 구조로 해서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플 페놀릭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산, 그리고 페룰산 같은 단순 페닐프로파노이드 그런 물질이 있고, 쿠마린, 그리고 벤조산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토양에서 방출돼서
인접한 식물들이 모자라게 하는 타감작용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양이 만들어져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물질, 그리고 곰팡이 감염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중에서 모노리그놀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모노리그놀 뒤에 롤이라고 붙는 걸 보면 OH기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OH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OH기들이 많은데, 이 알코올, 리그놀 뭐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그닌에 알코올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리그놀이 되는 거죠. 이런 모노리그놀들이 서로 두 개가 이제 이합체 반응에 의해서 리그난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붙어서 축합이 되면 여기 리그난이 되는데, 이 리그난 같은 경우는 방어물질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식물체에서 발견이 되는 페놀성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앞에 그런 심플 페놀링 물질들이 또 서로 막 축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리그닌 물질입니다. 리그닌 구조를 보시면 다음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심플 페놀릭 물질이고, 이 물질들이 서로 이렇게 축합을 해서 이런 복잡한 리그닌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리그닌 물질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셀룰로즈 다음으로 많은 천연 물질이고, 줄기와 가지의 같은 부분에 기계적 강도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병원성 미생물의 방어를 물리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놀릭 컴파운드들이고, 이런 물질들은 그리고 페닐알라닌에서부터 생합성이 시작돼서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 안에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일단 플라보노이드가 뭔지 일단 구조적인 정의를 해볼게요.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6개, 그리고 탄소가 3개, 탄소가 6개 있는 이런 구조의 물질. 여기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플라보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안토시아닌, 그리고 여기에 OH기를 가지고 있고, 열린 환으로 돼 있을 때는 찰콘, 그리고 OH기가 여기에 있는 것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를 플라바노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있고, 다른 기본적인 구조가 다른 OH기 없는 상태, 플라바논, 키톤이죠. 키톤 여기 있는 그룹, 이렇게 있는 이중결합에 산소가 있으면 키톤이라고 합니다. 케톤. 그리고 OH기가 있고, 또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거 플라보놀, 그리고 플라본이라고 하는 또 구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환에 이중결합이 있는지, 그리고 OH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키톤 구조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들이 존재를 해요. 이 각각의 플라보노이드 클래스 안에 또 굉장히 많은 플라보노이드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만 해도 5천, 6천 가지 정도 종류가 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페닐알라닌을 거쳐서 식힘산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론산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라보노이드의 이런 환이 하나하나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A환, 여긴 B환, 여기는 C환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A환, B환, C환 이렇게 되고, 이 하나하나 위치도
있어요. 1번 위치,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위치. 예, 그리고 1프라임, 2프라임, 3프라임, 4프라임, 5프라임, 6프라임 해서 이제 다양하게 예, 위치가 있습니다. 1번, 그래서 이걸 1번 탄소, 2번 탄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부르는 그런 위치까지 예, 나와 있어요. 이런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플라보놀, 플라본, 그리고 플라보놀, 그리고 플라바논, 안도시아닌, 아이소플라보노이드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각각 이런 물질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지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콜세틴, 캠페롤 이런 것들은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특히 이제 콜세틴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껍질에 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루테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꽃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피게닌 같은 경우 고춧잎 같은 데 많이 있고요. 카테킨 같은 경우에 예, 카테킨유들, 에피카테킨 이런 것들은 네, 녹차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요. 그리고 나랭진 혹은 나랭게닌 같은 물질은 시트러스, 이 망감류들에 많이 있고, 그리고 안토시아닌 같은 것들 이런 예, 뭐라 그러죠? 석류, 예, 석류라든지 예, 베리유들 예, 그런 곳에 이런 안토시아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플라보노이드 예,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이런 물질들이 이 콩류, 예, 콩과 식물에 많은데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젠이라고 해요. 파이토에스트로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중년 이후에 중년 이후에 이제 생리가 예,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갱년기가 왔을 때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그걸 대체해 줄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 등등 다양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 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 다양한 헬스 프로모팅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건강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 기능성 물질을 영어로 하면 functional compound라고 하진 않고요. 영어식으로 이제 영어를 하면 health promoting 예, compound라고 합니다. 물론 functional compound라고 해도 대략적으로는 말은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예, 단어는 Health Promoting Comp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예,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Free Radical,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그리고 기억력이라든지 혈관 쪽의 기능이네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혈관 쪽의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생리활성도 있고, 그리고 예, 다들 또 혈관 쪽 관련된 기능, 그리고 여기도 예, 카르디오배스큘러, 그래서 혈관, 심혈관계 예, 그 질환의 발병 확률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를 줄여주는 기능. 그리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기능, 그리고 지질과산화를 예,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이런 기능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UV를 예, 흡수하는 예, 물질입니다. 그래서 꽃이라든지 예, 그리고 식물 잎에 이런 UV를 흡수할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UV가 너무 강력할 때에는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돌연변이를 막고 또 특정 환경 스트레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활성산소 종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플라보노이드 물질들이 예, 만들어집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물질 중에 이제 가장 예, 잘 알려진 것이 이 안토시아닌이에요. 안토시아닌. 대부분의 플라보노이드 물질들은 280 그리고 320뭐 혹은 340 나노미터에서 예, 감광을 합니다.
그래서 UV 파장이 UVB가 이 영역대예요. UVB. 자외선 중에서 UVB가 이 영역대인데 이 영역대에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는 볼수 있지만 색깔은 없어요. 색깔은 약간 황색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혹은 약간 주황색 같은 느낌 혹은 색깔이 많이 진해졌을 때는 블루베리처럼 이렇게 파란색 혹은 검은색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 식물 색소고 그리고 주로 이제 잎이라든지 꽃, 열매에 많이 있는데 이 이유는 매개충들을 통해서 수분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종자가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란 것은 굉장히 맛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생물들이 먹고 또이 종자를 멀리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 B, C1이 있는데 이 각각의 위치에 있는 탄소들의 OH기가 붙는지 그리고 OH기가 없는지 아니면 메틸레이션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안토시아닌을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니딘, 델피니딘, 말비딘, 팔라고니딘, 피오니딘, 페추니딘 같은 다양한 안토시아닌이 여기에 각각의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기가 붙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시아니딘 같은 경우는 여기에 OH기가 붙어 있고 7번에도 OH기가 붙어 있고요. 7번에도 OH기 3번 프라임, 4번 프라임에도 OH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렌지나 레드 컬러를 가지는 그런 안토시아닌입니다. 그 안토시아닌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토시아닌 종류도 아마 100가지는 아마 될것 같아요.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안토시아닌은 이 F4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F4의 pH에 따라서 특정한 색깔이 나오는데, 이 F4의 pH에 따라서 이 수소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 pH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pH 1일 때 가장 강한 색깔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이다가 중성 정도가 되면 파란색, 그리고 아주 알칼리성으로 되면 노란색 혹은 초록색, 녹색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적양배추를 가지고 추출해서 식초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비누물을 넣어보면 다양한 색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많은 식품들, 그리고 원예 작물들 알아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적색 옥수수가 있겠죠. 이 적색 옥수수 같은 경우는 페루 안데스 산맥이 기원지예요. 그쪽 지방에는 특별히 더 이제 안토시아닌이 많이 축적된 그런 옥수수가 있고 이런 옥수수 가지고 빨간색 음료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런 빨간색 옥수수에다가 파인애플이라든지 열대 과일들을 넣어서, 치차 모라다였나? 뭐 그런, 안토시아닌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베리들이 블루베리, 블랙베리, 그리고 랍스베리 같은 경우 안토시아닌이 많고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원래 이 토마토에는 없지만 유전적으로 이 엔지니어링을 해서 유전공학적으로 안토시아닌을 토마토에 넣어서 재배를 해보고 이 안토시아닌을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자들이 얻어냈습니다. 그 말은 안토시아닌을 많이 섭취를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토시아닌이 건강에 참 좋은 물질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페놀릭
물질들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페놀 물질들의 생합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식힘산 경로에 따라서 이런 페닐알라닌이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닐알라닌 암모니아 라이에이즈라는 효소에서 페닐알라닌이 다른 하이드로시나믹 애시드와 같은 그런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런 물질들이 페닐프로판이라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물질로 심플 페놀릭, 단순 페놀산 물질로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축합해서 리그난이라든지 리그닌, 그리고 수베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그리고 스틸벤, 뭐 이런 물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도 물에 녹는 탄닌,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탄닌,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탄닌이란 게 있어요. 탄닌은 굉장히 이 페놀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탄닌이라고 합니다. 이 탄닌 같은 경우는 이제 갈로탄닌, 엘라지틱 탄닌, 그리고 콤플렉스 탄닌, 그리고 콘덴스 탄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이 탄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가 폴리페놀릭 컴파운드예요. 폴리페놀릭 컴파운드인데 어떤 거냐? 단백질을 침전시키는 그런 폴리페놀릭 컴파운드고, 보통 이 분자량이 1000에서 5000 정도 되는 단백질을 침전시키는 폴리페놀릭 물질들을 탄닌이라고 해요. 이 탄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있는 경우가 바나나, 녹색 바나나, 이 떨죠. 단맛이 없어요. 그리고 단감이 익기 전에 이 떫은 감들이 탄닌이 많아요. 그리고 포도에 약간 쓴맛 나는 것도 탄닌 때문이고요. 이 탄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익지 않은 식물의 열매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잘못 먹게 하는 그런 방어 물질이죠. 식물이 열매를 맺고 충분히 성숙을 해야지 이 자손 번식을 하는데, 그렇기 전에 열매를 먹어버린다. 그러면 자손 번식을 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닌이라는 쓴맛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축적함으로 해서 조기에 이렇게 열매를 따먹어버리는, 그래서 이 열매가 없어져서 이제 자손 번식을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진화가 된것 같습니다. 이 탄닌 같은 경우는 이 레드 와인, 티, 초콜릿 이런 곳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종자 같은 곳에, 종자나 씨앗, 종자나 이 껍질 같은 곳에 많이 들어 있기도 하고요. 이 탄닌 가지고 뭘 하느냐? 탄닌 같은 경우로 소가죽 같은 곳에 이 탄닌을 이렇게 입히게 되면 이 소가죽이 이 소가죽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 이제 변성이 돼서 특히 박테리아 같은 침입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가죽을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럴 때도 이제 이런 탄닌 물질을 이용을 한다고 해요. 이런 탄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크, 햄락, 그리고 체스트넛 뭐 이런 나무들의 껍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가죽 마감재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벤이라는 아령처럼 생긴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는 탄소 6개, 탄소 2개, 탄소 6개 뭐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레스베라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레스베라톨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레스베라톨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이 레스베라톨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특히 와인을 자주 섭취하는 프랑스인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병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요. 프렌치 패러독스, 프랑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역설은 1980년 후반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epidemiological observation. 예, 이거는 이제 역학조사인 거죠. 역학조사 사람들을 예, 뭐 어떤 식물들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병이 발병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low incid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가 있는 거죠. 아주 발병률이 낮아요. 그 심혈관계 발병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특히 이 프랑스 사람들도 예, 포화지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예, 이런 폐이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예, 이 심혈관 질환의 예, 심혈관 질환을 높이는 예, 그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CHD 예, 이런 심혈관계 질환 네, 발병률이 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아, 특이하다. 왜이 사람들이 예, 똑같이 예, 미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팻도 많이 섭취를 하고 예, 다른 특히 포화지방산이 많이 든 그런 식품들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낮을까라고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품이 예, 와인이었던 거죠. 와인을 적어도 하루에 한잔 정도 섭취, 예, 저녁에 혹은 점심 때 예, 식품, 예,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프랑스인들이 섭취하는 이 와인의 많은 성분이 아마 이 심혈관계 질환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심혈관계 질환과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물질이 이 레스베라토롤이라는 예, 스틸벤이라는 예, 구조를 띈 물질인 거죠. 이게 C6C2 예, C6 구조의 물질이 예, 스틸벤이고 대표적인 게 레스베라토롤이에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뭐 이런 와인도 많이 먹겠지만 또 다른 뭐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원인으로 이런 와인이라는 걸 하나의 팩터로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런 스틸벤 같은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줄여주는 거는 사실이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잠시 퀴즈를 하나 풀면 여기 나오는 물질이 어떤 클래스의 물질일까요? 뭔가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구조의 물질이네요. 이런 물질인데 이거는 어떤 물질일까요? 심플 페놀릭, 플라보니드, 리그닌, 컨덴스드, 탄닌? 답은 컨덴스드, 탄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컨덴스드, 탄닌, 카테킨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구조를 컨덴스드 탄닌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구조를 보실까요? 다음은 플라보노이드의 다양한 구조들인데 한번 쭉 보시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아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이 시환이 밑에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 차콜은 여기 열려 있고, 그죠? 그래서 퀴즈 두 번째를 풀어보면, 다음 같은 물질의 클래스는 뭐라고 하는지, 이 C1이 밑에 달려있는 이 물질,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죠. 앞에 봤죠? 이런 좀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